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 시작합니다. 이 정권의 실세, 윤핵관의 양축인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분경에요,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A brother is a brother.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겁니다. 저는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하면서요, 이른바 친윤 공부 모임인 민들레 그 모임에 불참하겠다라고 정격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전날만 하더라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밤새 이 기류가 완전히 급변을 했다. 어제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런 민들레 모임, 이게 공식적인 당청대 모임인 당정대 모임이 있는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모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초청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 앞장서서 그냥 막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막겠다. 당내 이런 식으로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고 지양하는 게 맞다. 자칫 잘못하면 개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죠.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당 분열로 이어져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지고 당은 몰락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당정대 모임으로 운영 방식과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자신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직접 민들레 모임의 운영 방식과 취지, 자신도 참여할 것이다 밝혔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술 더 떴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데 사람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심사 없이 신청 의사만 나타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오픈 플랫폼인데 왜 당 분열에 딱지를 붙이고 사조직이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그렇다면 여야의 그 수많은 모임도 다 사조직인가 하면서 강행 의사를 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행 의사를 비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권성동 장제원 두 아삼육인 줄 알았는데, 속된 말로 아삼육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선후배 관계가 아니고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선후배 관계고요. 18대 국회 때 같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된 경로도 비슷합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그 추천 몫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왔었고요. 국회에 들어와서도 매우 친밀하게 지내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당을 나갔죠.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참여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점에서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정말 오른팔 왼팔로 참여함으로써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턴을 한 거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급제동을 걸고 불참으로 유턴을, 노선 급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MB 때부터 뭉친 두 윤핵관, 대선 후 인사, 당 진로 놓고 균열, 이런 제목으로 권성동과 장제원 사이에 왜 지금과 같은 균열이 발생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 인사들의 입을 빌려서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장제원 의원이란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비공개에서 은밀히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기를 깔면서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균열이 언제 일어났는가, 나름대로 취재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다 이거예요. 4월에 그때가 이제 그 윤석열 내각의 조각 작업,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 작업, 이런 게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고요. 그때 그 인선을 주도한 게 당시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인선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나한테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요,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권력의 핵심은 고위공직 인선인데 권장 두 사람 모두 정권의 실력자인 건 맞지만 장제원 의원이 인선을 주도하면서 둘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제까지 일촉즉발 상황으로 간 것은 정권의 2인자 자리를 두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파워게임의 전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인사 문제 때 한번 틀어지고요. 두 번째는 검수완박 때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컹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사과하고 파기하고 뭐 했지만요. 근데 그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수완박 인정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검수완박 이 문제를 두고요. 완전히 또 입장이 갈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거 검토하겠다 했더니 권성동 의원이 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랬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처음 듣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다는 그런 의미였지, 내가 들었지만 그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투표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거에서 한번 틀어지고, 검수완박하다 두 번째 틀어지고, 그 다음에 요번에 민들레 모임을 놓고 세 번째 틀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에 두 사람의 이 균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고 1라운드 2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3라운드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한겨레신문이냐 경향신문이냐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쓰면 또 이거 내부 분열 획책한다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여권 관계자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 이 기사를 부인할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뭐 저 조선일보 기사가 팩트 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문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사에 여권 핵심 인사는 권장 두 사람이 힘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 권력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갈등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끝냈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지금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정진석, 이준석 그 설 전에 중재를 한 게 오늘 아침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오른팔 왼팔 했던 권성동 장제원이 뭐 민들레 공부 모임 갖고 틀어진다?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거를 윤 대통령의 생리를 너무나 꿰뚫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한 소리 듣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혹시나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언지를 받고 이렇게 오늘 아침 7시 4분에 페이스북에 민들레 모임에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윤석열 정권 동안 권성동 형과 틀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틀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아니냐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준석 문제가 어떻게, 이준석 당대표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24일 윤리가 열려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그럼 징계 이후에 이제 당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대표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윤핵관의 양축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친윤 공부 모임 발족시키는 걸 가지고 서로 핵 분열을 한다? 아, 이러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대통령에게 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듯이요. 두 사람의 파워는 윤 대통령 파워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신임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파워가 생기는 건데,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그 대통령은 어떡하겠습니까? 너 네가 잘못됐고 네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윤핵관의 양측이 분열할 경우에는 이건 공망의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면서 공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건 뭐 복잡한 고민을 안 하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이 이 밤사이에 이렇게 유턴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말을 잘 듣는 당 원로가 있는데 이재호 상임고문입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중앙대학교 대선배고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이재호 상임고문이 어제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요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 친윤계가 민들레 모임을 추진하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위 말하면 친이계 좌장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다. 국민의힘 개파는 옛날에 있었던 친이 친박으로 끝나야 한다. 친이 친박이 당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나. 제가 반성하는 사람이다. 이재호 상임고문이 어제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친이계 좌장이었죠. 넘버2였죠. 이명박 정권의 넘버2였는데 지금처럼 권성동이냐 장제원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넘버2였죠. 누가 자타가 공연한 넘버2였고 그리고 친이계의 좌장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친이 친박 싸우다가 당 분열되고 그리고 당이 망해버렸다. 그런 점에서 반성한다. 참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 이재호 고문의 인터뷰도 장제원 의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건데요. 여하튼 지금 이제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부터 핵관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두고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을 정말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실망시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하루 이틀이 있었지만 이렇게 봉합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장제원 의원이 페북글이 나간 다음에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언론에서 이런저런 갈등설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건 억측,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 둘은 충분히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워낙 성격이 급한 탓에 경선 때부터도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충돌할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장 의원이 내 입장을 많이 존중하고 이해해 준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둘다 워낙 성격이 급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 좀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대개의 경우 장제원 아우가 많이 자신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서 그걸로 잘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얘기는 이 아우인 장제원의 도량이 참 상당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또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 자신의 그 얘기의 주장에 맞춰준 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특히나 이제 그 권력의 실세, 본인이 선출된 게 아니고 선출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파워를 행사할 때는 더군다나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갈등, 이거는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야죠. 이런 게 또 나타나고 하면요, 그때는 아마 지지자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두 사람이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